살롯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움미술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상상력의 대가 중에 한 명인 아르침볼드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아르침볼드가 그린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서 굉장히 디테일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가 이런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유화 기법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르침볼드 이전에 이탈리아의 대가들은 이 유화 기법 대신에 대부분 다 땜페라 기법이라는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땜페라 기법에 하나 취약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세밀화를 그리는 데는 부적합했다라는 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기법이 바로 유화 기법이라는 건데요. 이 유화 기법은 그림이 조금 천천히 마르는 경향은 있지만 굉장히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밀하게 그릴 수 있는 이 그림을 가장 잘 그릴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유럽의 땜페라 기법을 유화 기법으로 만들었던 사람, 오늘은 플랑드르의 얀 반 에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얀 반 에이크는 지금의 벨기에 지방, 그러니까 예전에는 플랑드르라고 불렀는데요, 그 플랑드르에서 태어난 화가입니다. 그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현재 추정하기로는 1390년에서 95년경에 태어났다고 짐작할 수 있고 1441년에 생을 마감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얀 반 에이크를 많은 사람들이 유화의 대가 또는 유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많은 미술가들이 이 유화를 조금 꺼리던 시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템페라는 이 계란 노른자 때문에 조금 빨리 마르는 경향이 있어서 그림을 그릴 때 시간적으로 상당한 유익을 얻었었는데요. 반대로 아마시유라고 하는 이 기름을 첨가해서 만드는 이 유화 기법은 빨리 그림이 마르지 않아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비가 많아서 별로 사용하지 않던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법을 자신의 노하우와 미술적인 기질로 완전히 다른 그림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사람이 바로 이 얀 반 에이크입니다. 그러면 벨기에 있는 쪽에 있었던 이 얀 반 에이크의 그림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이 피렌체와 연관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1406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 1406년은요 바로 피렌체가 피사를 정복한 해입니다. 여러분들 피렌체, 플로렌스 잘 알고 계시지만요, 이 플로렌스는 내륙 지방이다 보니까 다른 곳과 교류를 하고 무역을 하려면 바다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피렌체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는 서쪽으로 가면 있는 바로 피사죠. 이 피사와 각을 지고 있던 이 피렌체는 결국 1406년 10월 달에 피사를 정복하게 됩니다. 피사를 정복하고 나니까 그 항구를 통해서 이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또는 돌아서 플랑드르까지 피렌체의 무역상들이 북쪽으로 점점 진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406년에 피사를 장악했던 이 피렌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직물로 성장했던 거대한 상인들과 은행업에 종사하던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디치 가문, 스트로치 가문, 바르디 가문, 이런 유명한 가문들이 자기의 은행과 다른 상점들을 유럽 곳곳에 지사를 내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 얀 반 에이크는 피렌체에 왔을까요? 오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한 교회의 그림을 통해서 어쩌면 얀 반 에이크는 피렌체에 왔을 수도 있다, 이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한번 보시죠. 바로 이 사람은 갈레로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추기경의 모자입니다. 서방 4대 교부 중에 한 명인데요, 바로 성 제로입니다. 이 그림이 피렌체의 온니산티에 있는 벽화 중에 하나와 상당히 흡사하기 때문에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왔다라고 이렇게 믿는 가설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이드 공부하러 갔을 때 저 그림을 직접 봤는데 어떻게 저게 피렌체에 있는 그림이 이렇게 세밀하게 북유럽의 그림을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찾아보니 얀 반 에이크가 여기에 왔을 가능성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색깔부터 자세까지, 그리고 뒤에 있는 책들이나 뭐 이런 배경들까지 이렇게 닮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피렌체와 북유럽이 무역을 통해서 서로 교류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술가들도
서로 교류가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플랑드르의 이 유화가 피렌체에는 그렇게 많이 정착이 되지 못했나? 이것도 한번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피렌체가 굉장히 덥고 습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화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열과 습도인데요. 이 습도가 너무 높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크라바스라 그래서 금이 가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피렌체에서는요, 캔버스의 유화보다는 댐페라 기법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이 루카에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르놀핀이 가문이 거상이었고 그 아르놀핀이가 브리허 지금의 플랑드르 오늘 그림 소개에 나오는 그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아르놀핀이라는 사람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플랑드르는 부르고뉴 공국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부르고뉴의 궁정의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함을 가지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궁정 화가로 일하고 있었던 바로 이 얀 반 에이크를 소개를 받아 자기의 초상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실 그림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그림입니다. 천장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보이시죠? 샹델리에라고 하는데요. 이 촛대에 초가 다 있어야 되는데 초가 다 없고 한 군데만 촛불이 켜져 있는데 지금 초를 켜놓아야 될 시간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시면 창문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분명한 낮인데 왜 초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인위적인 빛을 만들고 싶었던 작가의 심정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서 이제부터 상징, 심벌이 나타났는데요. 이게 바로 성삼위 일체라고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신의 보호하심 또는 신이 주재하심이라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서약은 신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가 신의 눈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벗어놓은 신발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 신발을 벗은 이유가 있겠죠? 이 신발을 벗는다, 이거는 보통 우리가 성경 출애굽기라는 곳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곳은 신성한 곳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이 무슨 중요한 신성한 행위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은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사이에 볼록 거울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 볼록 거울에 거울 외에 테두리를 액자를 자세히 보시면 10가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계에서 봤을 때 6시부터 보셔야 됩니다. 6시에 보시면 예수가 겟세마네에게서 기도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2시쯤에 오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게 되죠. 그리고 5시 방향에 보시면 예수의 부활까지. 그래서 예수가 죽는 장면에서 끝나지 않고요, 부활하는 장면에서 마치는 희망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런 그림을 제일 중앙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예수의 아픔을 기억하라는, 그리고 소망이 있는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액자가 되겠습니다. 그 액자 사이에 거울이 하나 있는데요. 그 거울을 자세히 보시면 약간 볼록 거울입니다. 그래서 이 볼록 거울을 통해서 방 전체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것도 많은 사람들은 작가의 상상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서 보시면 저 뒤쪽에 누가 있습니까? 두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얀 반 에이크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서약이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는 항상 공증인과 또 다른 공증을 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이라 그러죠.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건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이 플랑드르 지방에서도요, 결혼식이나 약혼식 이런 게 있을 때 항상 두 명 이상의 증인들이 참석하는 모습을 그 그림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벽 쪽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요, 글자가 있는데 바로 얀 반 에이크의 서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1434년에 얀 반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라는 라틴어가 적혀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얀 반 에이크는 이렇게 자신의 그림들마다 자신의 중요한 서명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그림과 다른 사람의 그림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고 진품과
가품을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서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서명은 여기에 자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그림에서 서약하는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이런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볼록 거울 옆에 보시면은 수정처럼 이렇게 맑은 묵주가 보이는데요. 이런 묵주는 보통 남편이 아내에게 정결과 순결하게 이렇게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라고 결혼식 때 주던 물품이었습니다. 아르놀피니가 무역을 해서 굉장한 부자였다, 거상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림들을 보시면 곳곳에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동은 그 당시에 굉장한 값이 나가는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청동 샹들리에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침대 한번 보실까요? 이 침대가 이 붉은 융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가라는 거 보이실 겁니다.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볼까요? 아르놀피니가 입고 있는 옷은 안쪽은 완전히 이런 모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르놀피니의 모자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와서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예식이나 중요한 서약식이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 모자 또한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 아르놀피니의 아내 또는 약혼자라고 알려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저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붉은 다람쥐 200마리에 가죽이 쓰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화려한 그런 옷들을 입고 있고요. 저 초록색도 색깔뿐만이 아니라 귀한 옷감임을 알 수가 있죠. 또한 그 여성의 양쪽 팔찌를 한번 보십시오.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반지도 그리고 그가 하고 있는 목걸이도 또는 그가 가슴에 메고 있는 그런 벨트까지 너무나 값이 나가는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명품 옷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들이 밟고 서 있는 이 카페트 바로 터키산 카페트가 눈에 보이고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좌측에 있는 오렌지가 3개 정도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이 있는데 북유럽에 오렌지가 나지 않거든요. 이탈리아 시칠리아나 스페인에서 나던 그 오렌지가 이 북유럽에 있습니다. 이 집의 부가 얼마나 상당한지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 있는 이 오렌지는 원죄를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3개 있는 오렌지는 풍요, 다산을 나타내는데요. 여러분들 오렌지는 과일 중에서 이렇게 까보면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있잖아요. 오렌지에 들어있는 그런 많은 과육들처럼 많은 자손을 낳아라 하는 의미에서 오렌지는 다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그림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그가 부유하다는 사실을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제일 놀란 그림은 바로 창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400년대에 저런 유리문을 사용할 수 있었던 집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저 창문에 유리를 만들려면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 장인이 불어서 만들어야 되는 유리인데요. 저 고가의 유리가 창문에 저렇게 되어 있고요. 이 집의 바깥에 나무를 한번 보시죠. 바깥에 나무까지 굉장히 디테일한데 저 나무가 바로 칠리에제라고 그래서 앵두 나무입니다. 근데 칠리에제는 언제 나오냐 하면요 바로 여름에 나오죠. 이 7월 달에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느냐, 모피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물론 북쪽이니까 실내로 들어가면 약간 쌀쌀한 기운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모피를 걸쳐야 될 만큼 춥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모피를 입은 이유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서약식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강아지 보시죠. 이 강아지는 부요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의 서약이 얼마나 충성스러운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그림을 보시면요. 고양이가 나오면 반역을 나타내는 거고요. 개가 나오면 충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징을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가 14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아직 중세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세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 상황들을 대체해줬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징을 많이 써서 한정된 그 공간 안에 많은 이야기들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었거든요. 결국은 이런 물건들이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얀반 에이커도 여기가 중요한 서약식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 서약식 외에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 이 가정의 경제적인 능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첫 번째 부인은 1433년에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자기의 부인을 기리면서 만든 그림이라면 위쪽에 초 하나가 또 한번 생각이 나는데요. 위에 보시면 초 하나는 타고 있고 한쪽의 초는 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삶을 마감한 자기의 첫 번째 부인에게 바치는 그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손을 보시면 남자는 왼손으로 여자는 오른손으로 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결혼식은 오른손 대 오른손으로 하는 그 결혼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혼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그 미술가들은 남자의 오른손을 보시면 뭔가 선서하는 듯 보이시죠? 그래서 이 남자가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르놀피니는 루카라는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상 선단을 타고 또 먼 곳으로 이동도 해야 되고 루카에 또 갔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기가 먼 곳을 가기 전에 자기 아내에게 내가 떠나는 동안 당신에게 권한을 줄 테니 당신이 나 대신에 이 권한을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라는 그런 선서하는 그런 서약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섬세하게 그리고 그 색상을 있는 그대로 구현하려고 했는지 보았습니다. 상상가는 자기가 상상한 걸 이루려고 현실에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을 상상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는 왜 상상가라고 불려질까요? 자연을 본 그대로, 실물을 본 그대로 그 그림에 넣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렸던,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얀반 에이커는 자기의 그림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영어로 풀이하면요, I do as I can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죠. 왜 그는 이 글을 자기 그림에 그려 넣었을까요?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의 그림은 항상 현실과 가장 닮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으로 본 걸 그대로 그리려고 했었는데요. 눈으로 본 걸 가장 현실과 가깝게 그리려면 얼마나 많은 관찰이 필요했을까요? 그는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그 물건들을 관찰하고 바라봤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유화가 맞았는지도 모르죠. 유화는 천천히 마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게는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었고 그 유화가 마를 때까지의 인내심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는 삶의 모토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에서 유화의 기법을 사람들에게 완성시켜 보여줬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가 그렇게 보여주니 그 다음 사람들은 저렇게 그리면 나도 저 사람처럼 현실에 가까운 그림들을 그릴 수 있겠구나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의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초상화를 저렇게 정확하게 그렸으면 좋겠다, 나도 저 그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수요자와 공급자가 생기게 되면서 유화는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유화가 이제는 유럽을 점령하는 기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법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 얀반 에이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얀반 에이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참 잘 그렸다. 아, 상징이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요. 이 얀반 에이크를 통해서 선구자가 되는 건 쉬운 일은 아니구나. 선구자가 되는 건 용기도 있어야 되고 템페라를 버려야 하는 대가도 지불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진 않았습니까? 저는 얀반 에이크를 보면서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에서 템페라 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한번 뛰어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도 손대지 못했던 완성하지 못했던 유화 기법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림의 새로운 가치와 그림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한 사람의 선구자였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어쩌면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 보시면 우리도 모두
얀바네이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플랑드르의 화가들 중에 또 다른 상상력의 대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과 도움 미술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살루테!